안녕하세요. 노네임 나무입니다. 아유, 또 이렇게 주말까지 제 목소리 듣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꽃님들. 아, 저도 쉬고 싶었지만, 지난주 서울 갔다 오고도 너무 피곤하고, 그때도 재라했죠. 그랬는데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연락이 와서, 제가 또, 거절을 또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도 다음은 뭐, 몇 개라도 또 갔다가 팔아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또 이것도 분리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좀 아예 먹고 시작하고 이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데, 우리 꽃님들도 많이 기다리셨죠? 또 꽃님들이 그때 못 사신 분들이 또 사장님, 제라 언제 해요? 막 자꾸 문자가 오니까 저도, 우리 꽃님들을 또 생각해서 나 편하자고, 우리 꽃님들 그래, 막 애가 타서 저렇게 막못 사셔가지고 저러시는데 내가 조금 힘들고 말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 갔다 왔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사장님한테 니갈제라를 좀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니갈제라 종류가 꽃이 안 폈대요. 꽃이. 그래서 일단 견본으로 꽃핀 거는 갖고 오고, 이제 꽃이 안핀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사셔야 돼요. 꽃이 없어도 지금 사셔야 돼요. 이제 수용을 보고, 왜냐면 나중에 꽃필 때까지 더 기다리면 꽃값 그만큼 또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꼭한 개씩 구매를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니갈 종류부터 하겠습니다. 자, SK 자르는 꽃이 이렇게 펴요. 저희 언니 늘 찍으면서 얘기하죠. SK 자르, 요렇게. 요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에 이 꽃이, 이게 꽃이, 이렇게 꽃이 없어도 이렇게 핍니다.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견본을 제가 한 개씩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 제가 뺏어왔어요. 그래 줘야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뺏어왔으니까 SK 자르, 이거 진짜 좋죠. 자, SK 자르가 다섯 개 있어요. 총 1번. 15,000원입니다. 15,000원. 보는 10cm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잘 자라요. 정말 우리 꽃님들 저한테 사신 분들 막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사장님 이렇게 컸어요. 꽃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보내주시거든요. 1번. 키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아직은. 키는, 아유, 내가 줄자를 한번. 보통 지금. 분까지 해서 한 20인 것 같아요. 20. 20 정도. 분까지 해서, 요렇게. 제가 분해서, 요렇게. 키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꽃님들 또 보시고, 아유, 뭐, 화면에는 크게 보였는데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1번. 나는 1번 수영이 마음에 든다 하면 1번 하시면 되고요. 15,000원. 2번. 요렇게 생겼습니다. 2번. 2번, 3번. 금방 꽃대 나오고 금방 큽니다. 3번, 4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4번. 자, 이렇게 보면 키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4번. 자, 이거 5번은, 이거는 2만 원. 자, 얘는 2만 원입니다. 꽃이 이렇게 나와서 2만 원. SK자르 2만 원짜리 주세요 하면 요거 나가요. 2만 원. 나머지는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꽃님들 제가 늘 말씀하죠. 저기 뭐야. 번호로 매겨주세요. 번호. 15,000원짜리 1번, 뭐 2번, 뭐 2만 원짜리 요렇게,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거 니갈은 이름을 써주세요. 니갈은. 자, 아유, 놓지 번호 5번이구나. 이게 거꾸로. 자, 우리 꽃님이 이 노지온이라는 이름을, 노지몬, 이거 꽃을 좀 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도 꽃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아유, 왜 이렇게 흔들리냐. 근데 이거를 제가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키우고 계시는데 정말 꽃이 발그발그한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도 거기서 보시고 그러신 건지, 이거 10cm 분이고요. 자, 제가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노지몬이 5개 왔습니다.
자, 1번 노지몬. 꽃은 요렇게 피는 겁니다. 요렇게 꽃은 제가 견본. 너무 이뻐요. 사장님 이거 진짜 이쁘대요. 자, 1번. 얘는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SK 다르보다는 키가 약간 좀 커요. 1번. 보면 이렇게 보면 느낌이 좀 있죠? SK 자르보다. 자, 2번. 2번. 요렇게. 수영이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3번. 아유, 이거 오면서 또 이거 꺾어져.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3번.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4번. 4번. 이런 거는 무조건 한 개씩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 보시고 사시게 되면 요거보다 더 작잖아요. 오시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번호를 찍어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5번인데 꽃이 하나 핀 관계로 얘는 18,000원입니다. 원래 이것도 가격이 좀 있는 건데 꽃이 없는 관계로 15,000원씩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꽃이 있는 관계로 18,000원. 노지몬 5번 달라고 하시면 요렇게 꽃 핀 거 나갑니다. 요렇게 18,000원. 자, 이렇게 니갈 종류 이렇게 두 가지 했고요. 또 니갈 종류 제가 네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가지를. 자, 터키시 커피요. 터키시 커피 1번. 1번입니다. 얘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수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꽃이 어떤 거냐? 자, 꽃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얘도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쁘다고 해요, 사장님이. 여기 하나 더 핀 거 있거든요. 꽃이 정말 이뻐요. 제가 보기에도 이쁜 것 같아요. 자, 터키시 커피. 터키시 커피. 1번, 만 원입니다. 1번. 꽃이 없는 관계로 만 원입니다. 2번.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 수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키가 저거 노즈먼하고 좀 비슷해요. 키가 좀 커요. 여기서 키가 좀 제일 작은 게 SK 자르가 키가 조금 작아요. 2번. 얘는 2번. 수영은 다 이쁜 걸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아주 잘 자란 거는 싹 빼고 제가 좀 큰 걸로 골라왔습니다. 터키시 커피 3번. 3번. 수영도 이뻐요. 이렇게 3번. 요렇게. 요렇게 3번. 자, 그리고 4번. 얘는 꽃이 있어서 13,000원입니다. 꽃이 있어서 13,000원. 요렇게. 13,000원. 나는 당장 꽃을 보고 싶다 하시면 3,000원 더 주시고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뭐 갖고 와서 천천히 꽃을 보겠다 하면은 만 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 13,000원. 요것도 5번입니다. 5번. 나는 5번이 좋다 하면 이렇게 5번 주세요 하면서 터키시 커피 5번. 5번. 요렇게.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5번. 자, 가격 잘 아셨죠? 가격. 요렇게. 터키시 커피 제가 가격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13,000원입니다. 13,000원. 꽃핀 게 두 개 있어요. 자, 꽃핀 거는 13,000원. 4번하고 5번이 꽃이 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만원씩이에요. 자, 그리고 얘 보세요. 하,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아, 얘를 더 갖고 올라왔는데 없대요, 사장님이. 이것도 이제 자기 인터넷에 저기한 거 품절이라고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간신히 제가 요거 두 개를 더 뺏어 갖고 왔어요. 자, 1번. 얘 이름이 라즈베리예요. 라즈베리. 1번 라즈베리.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그렇게 키는 크지는 않아요. 키는
지금 요거하고 SK하고 좀 비슷해요. 키가 SK 키하고 비슷해요. 자, 나즈베리 1번 18,000원입니다. 1번 18,000원. 2번입니다. 나즈베리.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나즈베리 2번입니다. 2번. 10cm 무늬에 다. 자, 그리고 3번. 얘 보세요. 3번. 아. 얘는 2만원입니다. 2만원. 3번. 3번. 이렇게. 2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꽃이 없어도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 꽃님들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저 그리고 이제 5월 지금 저기죠? 한 6월달부터는 제가 이거를 재라는 판매 안할 거예요. 재라는 정말 요번에 마지막이에요. 재라는 마지막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왔을 때 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2만원짜리 4개가 있습니다. 2만원짜리 1번 산드라 1번 2만원짜리에 1번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우, 비바람 올리는지 바람이 막 저거 보세요. 막 바람 소리가 막 장난이 아니네요.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자, 꽃도 이렇게 있고요. 아우, 얘도 튼실하네. 2만원 1번. 꽃볼도 굉장히 커요. 자, 2번. 올리오 뽀록마미. 2번입니다. 요렇게. 얘도 꽃볼이 굉장히 커요. 흰색. 너무 이쁘다. 얘도. 2번입니다. 3번. 나빌레 라초이. 나빌레 라초이 3번. 요렇게. 아, 얘도 약간, 뭐, 제가 모르는 제가 볼땐 스트레자몽 같은데, 정말 이게 꽃이 이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초이 종류는 좀 비싸다고 했죠. 초이 종류. 요거. 3번입니다. 3번. 자, 4번. 오뉴얼. 4번. 요렇게.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얘도 꽃이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근데 여기서는 화면에는 약간 살몬 색으로 나오네. 핑크. 근데 핑크도 이쁜 고급스러운 핑크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4번. 오뉴얼. 오뉴얼 유명하죠? 자, 이렇게 2만원짜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짜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좀 깔고 앉아야 되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 곡소리가. 아우, 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우, 한해 정말. 아우, 몸이 튀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자. 앉아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팔도 아프고. 1번. 자, 1번부터 9번까지는 12,000원이에요. 키즈미소, 오케이. 이 키즈미소는 정말 이쁘죠? 지난번에 또못 사신 분들. 자, 12,000원. 1번. 2번. 마베카 툴판. 2번입니다. 얘네도 꽃이 참 이뻐요. 꽃대가 이렇게 있고요. 대는 이렇게 생겼고,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얘도 마루카 카를파. 마베카 카를파. 3번. 나는 2번이 마음에 든다. 2번 가져가셔서 3번이 마음에 든다. 3번 가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꽃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3번. 4번. 4번. 요거를 좀 제가 이뻐가지고, 지난번에 안 팔던 거라서 제가 좀몇개 갖고 왔어요. 마베카 툴판 4번.
4번은 입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4번. 5번. 좋은 꽃분홍. 5번. 12,000원. 이렇게. 꽃은,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5번입니다. 6번. 좋을 꽃분홍. 6번. 이렇게. 입장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6번. 아유, 색상도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개성이 있고 다 이쁜지. 별빛 메리 골드 7번입니다. 별빛 메리 골드 7번. 얘는 이제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도 꽃은 되게 큰것 같아요. 7번, 별빛 메리골드 7번입니다. 8번, 엔젤 부케 8번. 아우, 저는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키가 좀 약간 있어요. 올라가면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이렇게 이쁘죠? 엔젤 부케 이렇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8번입니다. 자, 그러면 9번. 9번. 좋은 헤어. 9번. 좋은 헤어. 번호하고 금액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번호만 얘기하고 금액 얘기 안 하면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하고 천천히 우리 하시더라도 번호하고 금액을 꼭 말씀해주세요. 만 원짜리에서 몇번몇 번. 12,000원짜리에서 몇번몇번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얘도 이쁘네. 자, 좋은 헤어 9번. 12,000원입니다. 9번. 자, 이렇게. 12,000원짜리 1번부터 9번입니다. 여기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15,000원짜리 갈게요. 15,000원짜리 1번. 자, 1번 원터 초이스. 자, 15,000원짜리는 1번부터 17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15,000원. 원더 초이스 1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더 초이스 1번, 2번. 아우, 얘 너무 이뻐갖고 제가 사장님이 안 골라 놓으셨는데 제가 쓱 지나가면서 여기 이뻐가지고 갖고 왔어요. 말루카, 말루카.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본것 같아요. 말루카. 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말로카. 2번. 3번. 삭스 달랜스. 3번입니다. 얘도 이렇게 입장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얘도 이쁘네요. 꽃분홍색. 3번입니다. 3번. 3번. 4번. 아우, 난 얘도 이쁘다. 노타룬드버그. 로타룬드버그. 자, 4번. 이름 어려우니까 이름 쓰지 마세요. 15,000원짜리에서 4번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얘는 입장은 스텔라 존 같은데, 색상이 완전히 정말 아태요. 색상이. 너무 이뻐요, 색상이. 완전히 요런. 아주 찐 즉이라고 해야 되나? 핫해요, 핫해. 자, 요거 로타룬드버그 4번입니다. 4번, 4번, 5번, 홍은주 5번. 지난번에도 인기였죠. 없어서 못 팔았어요. 홍은주. 이런 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꽃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은주 15,000원. 5번.
6번. 미즈아르수. 미즈아르수 6번. 이렇게. 6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아직 덜 폈죠. 이렇게. 얘도 피면 꽃볼은 좀클것 같아요. 미즈아르수 6번입니다. 7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7번. 반모. AY 반모. 7번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는 얘도 제가 요 톤이 너무 이뻐가지고 요 톤을 몇 가지 더 갖고 왔는데, 아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훤하니, 이렇게. 이렇게. A 몇 번? 7번입니다. 8번. 얘도 똑같아요. 8번. 수영을 고르세요. 8번. 지난번에는 이런 거안 갖고 왔던 거예요. 8번. 우리 초보자님은 무조건 하나씩 다 사보세요. 뭐, 기존 고객님들은 또안한거 하셔야 되겠지만. 자, 8번입니다. 8번. 9번. 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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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뻐요. 아우, 어쩜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너무 이쁜지. 9번입니다. 9번. 10번. 10번입니다. 10번. 이렇게. 꽃대 있고, 이렇게. 요 밑에 보이세요? 이렇게 또 펴려고 이렇게 돼 있고요. 10번. 10번. 아우, 왜 이렇게 흔들려? 아우. 아우. 자, 10번. 자, 10번입니다. 반모. 반모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요번에 제가 좀 반모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이뻐서. 자, 반모. 한두 개씩만 있으니까 또 바로 없으니까 우리 꽃님들 서운해 하시고. 자, 11번. 얘는 무조건 사가세요. 무조건. 11번. 11번. 자, 요렇게 입장이 돼 있어요. 아, 정말 이뻐요. 반모 11번. 자, 12번. K홍옹주. 옹주도 없는 분들은 무조건 키우세요. 이것도. 뭐, 하기사 뭐 무조건 다 키워야 돼. 하나씩 다 키우셔야 돼. 자, 12번입니다. 12번. 옹주. 옹주. 13번. 산타스카프 뽀롱이. 뽀롱마미. 산타스카프 뽀롱마미. 13번. 13번입니다. 아휴, 뭐, 아휴, 아휴. 꽃이 크구나, 얘도. 꽃이 큽니다, 얘도. 약간, 잎을 보면 약간 스텔라종 같은데, 이렇게 꽃볼이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유, 이쁘다. 잎은 녹색이에요, 녹색. 자, 13번입니다, 13번. 아유, 벌써 팔 아프네, 이거 큰일 났네. K 홍옹주, 얘도, 옹주. 14번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이뻐요. 얘도 옹주 이렇게 옹주. 자, 14번. 15번. 산타스카포 15번. 얘도 입장은 연두색이야. 이렇게 꽃대가 있고요. 얘도 이뻐요. 얘도 똑같은 건가 저거랑? 이뻐요. 이뻐. 꽃볼도 꽤 커요. 꽃볼도. 꽃볼도 15번입니다. 16번. 16번 연지 식스. 16번 연지 식스. 이렇게. 이렇게. 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연지. 이렇게 꽃대 있고 이렇게. 원래 연지 2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지 16번입니다. 16번. 오만과 편견.
AY 오만과 편견 17번입니다. 17번 요렇게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우 얘도 이렇게 투톤이 나면서 이쁘네요. 이렇게 오만과 편견 요렇게 17번입니다. 자, 15,000원짜리 1번부터 17번까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 1번부터 23번까지가 10,000원이에요. 이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시작을 해볼게요. 어우, 빨리빨리 해볼게요. 막. 자, 데니스 1번. 지금부터 다 10,000원입니다. 데니스 1번. 초보자님들 무조건 막, 다섯, 여섯 개씩 시키세요. 열 개씩 막 시키세요. 골고루. 이럴 때. 자, 미스 찰스 2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스 찰스 2번입니다. 3번. 미즈아르 K 3번. 이렇게. 얘도 꽃볼이 굉장히 커요. 3번. 미즈아르. 이렇게. 이렇게. 3번. 4번. 커리 4번. 이렇게 입장은 녹색이고요. 얘도 약간 스텔라종인데 이뻐요. 얘도 아우 이쁘다. 4번. 5번. 에이프릴 5번. 에이프릴 분은 다 10cm 분에 담겨 있어요. 아우 얘도 이쁘죠. 꽃대 이렇게 있고 얘도 이쁩니다. 자, 5번입니다. 6번. 러시무어 골든 6번. 아우, 얘도 이쁘네. 입장은 녹색에다가 이렇게 꽃대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무어 골든 이렇게. 자네 제임스 7번. 이렇게 7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번. 아우, 얘도 이쁘네요. 얘도 이뻐. 7번. 자, 8번으로 가보자. 8번. 별빛 줄라이도 무조건 키우셔야지. 별빛 줄라이. 자, 8번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8번. 별빛 줄라이. 9번. 아이고, 아이고. 모둥이 9번.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은 이렇게 생기고요. 이렇게. 9번입니다. 9번. 모둥잉 9번. 자, 10번. 폴 블라썸 10번입니다. 요렇게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빨간색 이쁘죠? 폴 블라썸 10번입니다. 자, 11번. 라라일라이트 11번 라라일라이트 얘는 꽃이 무슨 아유 이쁘죠? 얘도 장미같이 이렇게 피는 꽃이에요. 겹. 얘는 가면 입장이 이게 지금 늘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묶어주시든지 하셔야 될것 같아. 자, 요렇게. 근데 이뻐요. 아주 핑크 색깔이 이쁜 핑크, 찐 핑크, 이렇게 핫한 핑크, 이렇게. 라라일라이트. 11번입니다. 12번. 뭐야. 이게 11번인데 하나 또 11번을 적어놨네. 아유, 뭘. 그냥 11번.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순서가 미뤄지니까. 자, 얘도 11번. 미즈아르 타라. 그냥 이름이 틀리니까 11번. 미즈아르 타라. 아, 이거는 11번은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겠다. 이름을. 11번은 두 개라서 이름을 적어주세요. 미즈아르 타라. 10,000원짜리에서 11번 뭐뭐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미즈아르 타라. 아, 얘도 깨순인데 이쁘네요. 11번.
아휴,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만해 또. 12번 미즈아르 타라. 이것도 똑같아요. 12번 얘는 12번 얘는 12번이 나는 이쁘다 하면 12번 가져가시고 11번이 이쁘다 하면 11번 가져가시고 미즈아르 타라. 요거 12번.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팔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13번 옥리비아 13번 옥리비아 요렇게 요렇게 꽃대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꽃이 요것도 이렇게 옥리비아. 자, K 블루빙 서버 14번, 14번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얘도 정말 이쁘죠?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K 블루빙 서버 14번입니다. 14번. 15번 송담비 15번. 자,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 이렇게 있고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간 색깔 이렇게 송담비 15번입니다. 자, 16번 랭커스 트리안 16번. 얘도 이렇게 입장도 크면서 꽃이 얘가 또 이쁘네요. 꽃도 이렇게 홉겹인데도 참 이뻐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도 크고 꽃도 크고 이렇게 꽃대가 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랭키스 트리안 이렇게 16번. 자, 이제 17번. 17번 미즈아르 만다린 17번 미즈아르 만다린 요거 요렇게 입장 올라가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17번 요렇게 18번 송향기 18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18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18번 19번 K 미즈아르 크리스탈 K 미즈아르 크리스탈 19번입니다. 19번 이렇게 입장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 꽃대가 여기 또 나오고 있고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볼이 커요. 얘도 꽃볼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20번 돈시 버튼 20번 꽃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이쁘네요. 꽃이 얘도 이렇게 이뻐요. 아, 꽃 이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돈시 버튼 20번. 서포트 핑크 블라썸. 서포트 핑크 블라썸 21번. 21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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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송살구 22번 송살구도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목이 따갑네.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송살구는 뭐 워낙 유명해서. 22번입니다. 자, 마지막. 아우, 힘내자. 아자아자. 아이고. 자, 23번.
3번 미드나이트. 23번 미드나이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얘도 꽃볼도 크고 이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쁘죠? 그것도 이렇게 했고. 미즈나이트 23번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11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23번까지 만 원인데, 11번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11번은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을. 11번. 두 개니까. 자, 요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봤고요. 제라.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날이 석가탄신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 수요일 날이 석가탄신 날이라, CJ로 월요일 날 제가 보내면, 화요일 날 무조건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또못 들어갈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 작업을 제가 한 새벽 4시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 4시에 나와서 택배를 싸서 우리 아저씨가 점심시간이든 오후에 와가지고 차로 몇 번을 날라야 돼요. 여기 우체국이 멀거든요. 이거 박스 포장하면 이 많은 거래도 박스 포장하면 한 번에 차에 다못 싣거든요. 그래서 몇번 날라서 제가 우체국 가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비는 우체국은 기본이 무조건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조금 이제 뭐 많이 시켰다, 좀 박스가 크다 그러면 제가 7,000원은 받을 거예요. 우리 꽃님들 뭐 이렇게 보면 7,000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안 찍을 거예요. 저거 다른 이제 제가 뭐 난이고 뭐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제가 갖고 오면서 이렇게 좀 이쁜 난이 또 들어왔을 때 제가 또 갖고 왔어요. 갖고 오고 이것도 그날 막다 나가가지고 없어가지고 제가 마침 한 판이 더 있길래 일단 학본은 해놨어요. 학본은 해놓고 지금 이제 이러는데 월요일 날은 제가 여기 나비난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은 이거 싸서 보내고 안 찍고 화요일 날 제가 물건을 더 갖고 와서 나머지 이거를 이제 또 찍어서 우리 제라 빼고 찍어서 제가 올릴게요. 우리 꽃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월요일 날은 방송이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방송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 우리 꽃님들 빨리 제가 얼른 영상 올릴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은 얼마 이상 택배비 무료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개고 두 개고 택배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5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사도 택배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배는 무조건 다 나갑니다. 주문하시면 뭐 택배 언제 보낼 거예요? 언제 와요? 묻지 마세요. 무조건 택배는 다 보낼 거니까 우체국으로 보내면 무조건 월요일 날 붙이면 화요일 날 들어갑니다. 화요일 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냐, 주소를 예를 들어서 뭐대어 자이 아파트인데 자이 이파트 쓰면은 저 우체국에 공무원 아저씨들이 그냥 좀 이렇게 알아서 좀 하면 되는데 막 없다고 주소가 없다고 막 그러니까 주소 한자 잘 써주세요. 주소를 급하게 적지 말고 똑바로 뭐 시남남로면 시남남로 똑바로 이렇게 써주세요. 시남남로 이렇게 쓰면 또 그게 주소가 안 돼요. 아무리 들어가서 찾을래도 안 되니까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또 보냈는데 또 글자 하나가 틀려가지고 막 아저씨가 주소 안 들어간다고 또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전화해야지 하니까 주소 똑바르게 잘 적어주세요. 한자 한자 틀리지 마시고 잘 적어주시고요. 자, 오늘도 제라, 오늘 이제, 5월달은 여기서 이제 끝일 것 같아요. 제라, 끝이고, 이제 여름은 이제 끝일 것 같아요. 여름 끝이고, 왜냐면, 제라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뭐또 나온 거 이쁜 거 있으면 그때 저기 할 테니까, 오늘 무조건 제라 방송 보시면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사세요. 또못 사시고 늦게 아침 지금 점심때 봤다가 저녁에 할까 말까 하셨다가 사장님 다 나간 다음에 없어요. 그럼 어우 사장님 저 살려고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언제 와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저기 좀이 제라는 조금 쉴 거거든요. 제가
오늘로 하고 제라 좀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무조건 제라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주문, 빨리 주문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